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코로나19 이후로 대학생들의 방학 모습도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바로 농활입니다. 코로나19 때는 진행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돼서 책모자도 쓰고 일바지 입고 막 잡초도 깨고 감자도 캐면서 아, 진짜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시골 어르신들이 내주시는 시원한 수박까지 먹으면 아, 정말 이제 꿀맛일 것 같아요. 네, 농촌 일손 돕기, 농활뿐만 아니라 의료봉사도 있는데요. 우석대 의료봉사 사단이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더라고요. 한의학과 학생들은 아픈 곳에 침도 놔드리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건강을 체크하면서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조용했던 시골 농촌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일손도 돕고 의료봉사도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농촌에 활기가 돌겠네요. 맞아요.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못했던 농활과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활이 시작된 게 1970년대라고 하는데요. 그때 대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뭐 저희 직접 만나보면 되죠. 기분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70-80년대를 한번 만나보시죠. 네, 민세령 리포터와 함께 레트로 감성 전주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나도 예전에는 고고장에 한번 떴다 하면 그냥 싹 남자들이 하트 눈에 뿅뿅 키는 그런 고고장의 여신이었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때 그 시절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레트로 추억여행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여러분, 뭐 하세요? 빨리 따라하세요! 뜸을 쳐줘요. 와, 벌써부터 신나 신나. 이 여행 꼭 끼고 싶다. 지난 추억으로 떠나는 벚꽃 여행, 내 청춘 찾고 활력 얻는 전주에서 레트로 감성 여행 출발합니다. 오라이. 레트로 감성 듬뿍 느낄 곳으로 먼저 출동할 곳은 이면서 술래잡기 하고 제가 또 골목대장이었거든요. 그때의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전주 한옥마을 동문길에 위치한 복고마을. 옛날집 열채 규모에 그 시절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 있으니 이야, 여기 어디야? 어머, 여러분, 뭐예요? 이 레트로 감성 가득한 이곳은? 안 가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석에 끌리듯 과거 시간 속으로 들어가니 이야, 여기는 시간이 박제된 곳이네. 아버지 이는 말하셨지. 주전자에 막걸리 받아와라. 철물점과 연탄집 아저씨 소식도 궁금하고 면도까지 깨끗하게 해줬던 이용원. 멋쟁이 단골 마초옷까지 여기에 구석구석 너무너무 재밌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찍어야지. 사장님, 저 이쁘게 찍어주세요. 사진 한 장 멋지게 박아줄게요. 아유, 눈 감지 말랬더니 꼭 눈 감는 사람 있더라. 찰칵. 아, 예전에 정말 사진 한번 찍으려면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사진사도 불러서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찰칵찰칵 찍다 보니까 이때의 감성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쵸? 추억이 방울방울. 국민학교 시절 단체 사진 보니 보고 싶다, 친구야. 어? 5학년 1반. 저 5학년 1반이었거든요. 오, 옛날 그대로야. 교과서도 물려쓰던 그때 선생님이 썼던 교육자료에 1원이요, 3원이요, 주판도 있고 주번, 분필 털었어? 어? 김혜정, 김주선, 너희 떠들었어? 선생님한테 다 일러야지. 너네 이제 선생님한테 혼난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메롱.
안 지워져야지. 할머니! 세령이 왔어요! 어때요? 매주 향기 구수하지? 얘야, 비 오면 장독대 소쿠리 후딱 꺼더라. 밭에 갔다 왔더니 밥상 차려놓은겨. 이번 방학에 시골집 한 놀러와. 와, 오락실이다! 스트레스에서는 역시 두더지 게임. 깐족이며 약 제대로 올리는데 많이 잡았나요? 아이, 두더지. 예전에는 얘네 머리가 없을 정도로 제가 다 잡았거든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눈이 좀 침침해서 1위를 아쉽게 못했네요. 아, 추억의 오락실. 느낌 아니까. 친구와 한판 대결, 현란한 손놀림으로 기억하는 그때 그 게임들. 오락실도 다 공부에 도움이 됐다니까요. 아니, 뒤에서 보니까 소신적에 어떻게 블록 좀 쌓아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10대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테트리스로 청춘을 다 보냈었죠. 아, 맞죠, 맞죠. 아이들이 이제 보통 컴퓨터 또는 핸드폰 패드로 이렇게 하는데 옛날 오락실을 사실 코인 넣고 스틱으로 하고 이런 것들 할 줄 몰라서 지금 막 답답해하면서도 엄마가 이렇게 게임을 잘했어 아까는 엄마 옛날에 진짜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 저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백색 가루의 정체는 설탕 달고나구나. 이거 달고나 학교 문방구에서 많이 했었는데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노는 건 집중 잘 돼요. 오! 이렇게 끌어내면은 와! 아, 아깝다. 거의 다 성공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맛은 있네요. 정말 TV에서나 보던 7, 80년대 풍경을 직접 보니까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레트로 감성 채웠으니까 제대로 한번 놀러 가볼까요? 이렇게 신나는 음악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잠깐. 아니죠?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야. 아,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긴가? 여러분,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왔어. 아, 레트로하면 역시 롤러장이지. 내가 롤러장에 한번 떴다 하면 오빠들 눈이 그냥 싹 돌아왔었는데 어떻게 왕년의 실력 한번 보여줘? 손이 기억해서 쫙쫙 잘 매는데 풀리지 않게 잘 매고 타야지. 왕년에 좀 타보셨는데 리듬에 몸을 맡기고 신나게 흔들어봐. 역시 롤러장이 까봉이야. 라붐? 책받침 여신 소피 마르소다. 누구?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뭐라는 거야? 왕년에 좀 받아봤던 쪽지? 잉? 근데 연락처가 016? 아니, 아무리 레트로라지만 이건 아니잖아. 청바지 입고 롤러 탔던 추억. 그때 그 시절 롤러스케이트는 최고의 놀거리였죠. 이야, 백으로 타는 기술 멋지네. 추억의 롤러가 이젠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놀이가 됐습니다. 추억. 아, 중앙에서 춤추는 오빠들, 거꾸로 타는 오빠들. 어렸을 때
때 생각나면서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손잡이 타고 잤는데 갑자기 점점 손잡이 안 타고 타니까 재밌어요. 레트로 감성 전주여행 이젠 어디로 가나요?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배고파. 롤러를 열심히 탔던. 어머, 뭐야 이 개미성은. 사진관 갈까 영화관 갈까.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왕대포에서 한 잔 하시나? 어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식당이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레트로 감성 뿜뿜인 건 처음 봐요. 너무 멋있죠. 과거를 생각하고 또 손님들한테 추억을 선물하고자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사장님 이곳에서 내일 뭘 먹어야 돼요? 맛있는 게 많죠. 물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슬기로운 생활, 국어, 국사. 선생님 잠시만요. 저 일단 머리가 아파가지고. 설마 얘네들을 다 공부해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옛 향수를 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어머, 고기잖아. 아버지 월급날에나 먹던 돼지고기는 오랜 시간 우리의 배와 마음을 채워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잘 달궈진 소뚜껑에 땅집게 기술로 지글지글 고기를 구워볼까요? 불판 위의 고기들이 운동장 조회 시간처럼 나란히 열맞춰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여기에 부추 이불까지 덮으면 진짜 비주얼이 환상적이에요. 이게 전골이야 스테이크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들은 멜젓에 고기를 찍어 레트로 접시에 올려놓고 구운 부추와 표고버섯, 고추냉이와 함께 먹으면 향긋해. 역시 고기는 진리지요. 육즙이 쫙 하고 입에서 퍼지는데 그 육즙을요 이 향긋한 부추랑 요 와사비 창이 싹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면서도 육즙 가득하면서도 막 뭔가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뭐 혼자 다 해요. 너무 맛있죠. 느끼함을 확 잡아주죠. 네. 아버지 월급 봉투 거덜나는 줄 모르고 먹었던 고기. 그 시절 추억도 고기와 함께 싸서 되씹어 보는데요. 아버지는 왜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셨는지 이제와 보니 자식 목에 꿀떡꿀떡 넘어가는 게 좋아서 그랬다는 걸 새삼 깨닫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함께 7080 그때 그 시절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맛보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그때 그 시절을 생각나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레트로 감성여행 전주로 놀러오세요. 추억의 골목을 거닐며 그 옛날 즐겼던 놀이로 우리들의 젊은 날을 떠올리는 행복. 잠시나마 무한한 기쁨과 희열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일상이 지쳤다면 삶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 레트로 감성 전주 여행 어떠실까요? 오래됐으니까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말고 빰빰빰빰빰빰빰빰. 신나네요. 근데 저희도 진짜 딱 이 드레스 코드를 복고로 맞춰서 이 레트로 감성나게 놀아본 거 어때요? 아니 뭐 그럼 저 김원순 춤 추어야 되나요? 좋아요. 뭐 소피 바라서 특가춤 여신이라도. 아니 노래 뭐예요? 네.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네. 제가 뭐 인라인까지는 타봤는데 롤러를 잘 못하네요. 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윤 씨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윤 씨는 그냥 시골집이나 학교 생각나게 하는 곳에서 달고나 하나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옛날 감성 막 물씬 나는 그런 식당에서 또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7080 세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여행을 통해서 세대와 공감도 하고 또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일상이 지치고 힘들 때 좋았던 옛날을 생각하면 그게 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당장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도 레트로 여행 한번 떠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또 이벤트처럼 레트로 네. 복고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가지는 취미는 어떨까요? 그거 참 좋죠. 그런데 막상 이게 시간 쓰고 비용 들이면서 뭐 하기도 힘들고 아 뭐하지? 막상 무슨 취미 같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아주 저렴하고 알차게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동네에서의 슬기로운 취미 생활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색적이고 신명나고 감성적인 취미생활, 고물가 시대 저렴하고 슬기롭게 취미부자 되는 방법,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만나볼 이색 취미는 빠질 것만 같은 이 감미로운 클래식 기타 선율. 네, 잘 찾아오셨네요. 이곳이 돈 안 드리고 취미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 룰렛 돌려 콕 찍어 알아보고 싶은 첫 번째 취미는 바로 클래식 기타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입장하는 우리의 기타 선수들. 폼 제대로 잡고 숙제 검사 받아보는데요. 연습 많이 하셨죠? 취미로 배우러 오신 분들이고 제 이곳저곳 기타를 배우시다가 넘어온 분들도 계시고 여기 와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와서 클래식 기타라는 악기를 배우고 계십니다. 클래식 곡뿐만 아니고 뭐 요즘 곡들도 이제 클래식 기타로 연주곡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슈베르트 밤과 꿈 합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많이 해오셨죠? 네. 네. 지금 혼자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책을 보면은 오선을 보고 똑바로 짚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활력소가 넘치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을 따름이죠. 기타 줄이 손에 닿는 순간 삶의 보람과 활력까지 연주해 주니 와, 이 취미 매력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틀려버리셨네. 잘하셨어. 긴장하셨어, 지금. 잘하셨어, 잘하셨어. 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예술가를 매칭해주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언제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요즘은 인문학과 그리고 예술 장르 간 융합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인형이라는 오브제를 활용해서 연극으로 표현하는 인형극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의 동화책은 내가 만들어준다 라는 이야기 마술사 동호회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가 참 좋다. 감미로운 클래식 기타 선율로 이색 취미를 조율해보는 건 어떨까요? 클래식 기타 연주! 이곳에서 함께해요! 또 다른 이색 취미 부자를 찾아간 곳. 펜으로 뭘 그리고 있나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뿌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토끼입니다. 태블릿으로 캐릭터 그리기? 이번 이색 취미 부자 룰렛의 선택은 아, 최근 핫한 이모티콘 그리기군요. 친구들과의 채팅창에서 나만의 귀여운 이모티콘을 날려보는 상상 해보셨나요? 근데 그림을 못 그려 걱정이라고요? 초보자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요. 삼천생활문화센터에서는 전주문화재단의 그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르코 예술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전주의, 내가 생각하는 전주의 생태 환경의 이슈들을 가지고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또 이모티콘 작가가 목표이신 분들은 플랫폼에 제안할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전공도 하지 않았고 그림도 전혀 그리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모티콘 수업을 배웠고 저만 유일하게 예술을 안 했던 사람이 예술을 하게 돼서, 또 강의도 해봐라 하고 믿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강의에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다가 줄이면은 사실 픽셀이 깨지지 않고 그림이 이제 예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작게 해서 작업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모티콘에 관심도 있었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과 채팅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이모티콘이 있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업을 좀 찾고 싶다. 이 수업 당일에 저 후배가 제가 제 얘기 듣고 추천해줘가지고 그날 오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꾸준히 조금 캐릭터 개발을 해서 가장 큰 목표는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 작가가 한번 되어보는 게 꿈이에요. 즐거운 취미생활. 오늘 10월에는 전시회도 열고 이모티콘 작가에도 도전할 수 있다니 나중에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하나 더. 나만의 이모티콘 제작 수업은 모두 공짜라는 점. 아, 끌린다, 끌려. 삼천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물의 숲이란 프로그램입니다. 동물의 숲은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해 알아보고 영화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센터를 탈출하라는 센터에 있는 QR코드를 찾아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어 전 재료를 획득해 나만의 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성인문해 프로그램입니다. 평생 일과 자식 키우느라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한글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분들, 취미로 즐겁게 공부하러 여기 삼천생활문화센터로 오시면 되세요. 이모티콘 만들기 이색시 배워보세요. 우리 동네 예체능. 이번엔 흥겨운 장단 소리에 이끌려 갔는데요. 무슨 소린가요? 무슨 소리긴요? 천둥 소리지요. 우리는 장둥 소리예요. 이색 취미 부자, 흥겨운 우리 장단을 배우는 풍물놀이입니다. 나쁜이랑 맸었네, 진짜. 인상나고 왔어요. 장화 신고 왔어? 너 여기저기서 불러주면 거기 가서 신나게 놀고 스트레스 풀고 우리 천둥이 화이팅 아닌가? 그렇죠. 저희 천둥소리 동아리는 인우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20년 동안 배우면서 공연도 하고 봉사도 많이 다니고, 저희들이 웃자고 하는 소리로 요양병원도 같이 가자고 저희들이 누구 하나 센터 쳐서 같이 갑시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활동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고요. 이렇게 이쁜 얼굴들을 우리가 보려고 왔잖아요. 열심히 너무 좋죠? 좋죠. 오랜 세월 함께해서 박자가 척척 맞는데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스트레스가 일단 풀리고요. 그리고 언니들을 갖다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창고 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매일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북치고 장구 치고 징치고 지 마음대로 놀고 수다 떨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려서 싸운 거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자기야 밥 먹어 그렇게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는 풍물놀이. 쉬어. 쉬어. 저희가 작년에 그 오디오북 제작 과정 을 진행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쉽게 책에 내가 좋아하는 문구라던가 아니면 만들어보고 싶은 글귀를 적어서 자기 목소리로 직접 남기는 오디오북
제작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요새 또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누구네 N차 전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집에서는 잘 안 쓰지만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책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옵니다. 저희는 여기만 오면 행복해서 옵니다. 언니들과 수다 떨러 옵니다. 미친 재밌어요. 놀러 오세요. 신정나는 청소년이 지금이요. 이모티콘을 그리고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신명난 풍물 배우기 다양하고 이색적인 취미를 배우는 슬기로운 취미 부자 생활 어렵지 않네요.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 예체능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취미를 찾으시나요? 취미 부자 어렵지 않아요. 취미를 즐기는 공간 사주. 아 이게 뭔가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취미 부자라는 분들 참 표정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진짜 소소한 취미 활동이 삶에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취미 활동 나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전주에서는요 인터넷에 전주 생활 문화센터만 검색해서 해도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는지 쭉 나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동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저렴한 비용에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취미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이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펼쳐지게 된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네. 전주의 명물 김밥으로 유명해졌는데 아쉽게도 며칠 전에 문을 닫은 곳이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은 곳인데요. 김하고 밥, 당근하고 계란 이 단무지만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사라져서 맛보고 싶어도 못 먹는 추억의 김밥이 됐는데 명물로 소문난 그 김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사라져간 50년 역사 전주 명물 골목김밥의 마지막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6월의 마지막 날 새벽, 골목을 지키는 한 김밥 가게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손님으로 꽉 찬 가게. 이날인 골목김밥의 마지막 영업날이었는데요. SNS에서도 핫한 전국구 맛집. 고소한 냄새로 골목을 가득 채웠었는데 50년 넘는 세월을 지킨 골목김밥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업 마지막 날, 아쉬운 마음에 찾아온 전국 곳곳의 손님들. 김밥을 싸는 사장님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당근, 단무지, 달걀, 단 세 가지의 재료만 들어간 김밥. 별거 들어있지 않지만 이 집의 비법은 간단한 재료에 그렇지 않은 맛인데요. 감칠맛만큼은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영업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많이 먹었었는데 네, 마지막이라 해서 아쉬워서 잘 왔습니다. 마지막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손님들이 있어 힘든 건 잠시 잊고 김밥을 열심히 싸봅니다. 마지막 날 내 마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심한 섭섭하죠. 아 그래요? 그만하시기로 결정하실 때까지 고민도 많이 하셨겠어요. 고민? 네. 올 12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몸이 너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그냥 접기로 했어요. 지금 계속 치료는 받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장사 끝나고 가서 본격적으로 해야지. 많이 됐지, 오래됐어요. 이 친정 어머니 때부터 한 거라 오래됐어요. 한 50년 넘지.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먼 데서 들어오신 손님들한테 미안하지. 손님들이 막 꽃다발도 갖다 주고 그랬어. 그래도 손님이 주고. 아 진짜요? 이거 올릴까? 네. 사장님도 손님들도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게 될 김밥.
내, 진짜 내일이면 이 비빔밥을 먹을 순 없는 거잖아요. 네, 아쉬워. 사장님은 드실 수 있잖아요. 무엇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드실 수 있잖아요. 나? 네. 아유, 나 김밥 안 먹어, 질려서. 질린 사람인데 뭔 김밥을 먹어. 40년을 넘게 만들었는데 질리지. 여기 이제 김밥집 그만하시면 혹시 네. 계획이 좀 어떻게 되세요? 계획이? 네, 계획에. 아, 이제 등산도 다니고 네. 집에서 살림이 나요. 혹시 장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손님은 많지. 김밥 장사하면서 생활의 날인 찍은 게 제일 높아. 기억이. 그때부터 이렇게 달리고 다 찍어. 엄마. 알았어. 말은 해도 손은 다 빠르게 들어가. 선생님, 하루에 많을 때는 김밥 몇 줄까지 사셨어요? 천 줄? 그럼 마지막으로 소금김밥을 그동안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너무 고맙고 먼 데서도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따님 분은 아쉬운 거 없어요? 아, 아쉬운 거? 네. 저는 더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식구가 없어요. 같이 할 식구가. 아, 나중에 따님께서 하실 생각도 없으시죠? 같이 할 식구가 없어서 남하고는 안 보이는데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맞는 손발이 있어가지고 네. 어느 누구도 그게 안 돼요. 따님도 그동안 사랑해주신 손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손님들한테요? 네. 제가 너무 세게 막 많이 손님한테 그랬죠. 많이 죄송하게 웃죠, 제가. 제 역할을 그렇게 해갖고 엄마는 그냥 조용히 안에서 말기만 하면 제가 다 해가지고 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아, 약간 서운하게 하셨던 손님들한테. 아, 그렇죠. 이제 좀 까다로운 손님들 있잖아요. 네. 제가 다 그때 다 잘라버리고 그랬거든요. 김밥 한 줄엔 사장님의 인생이 담겨 있고 전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듯 골목김밥의 추억은 영원히 기억되겠죠? 네, 그동안 손님 고마웠습니다. 되나요? 네, 됩니다. 버스도 되나요? 됩니다. 여기서도 됩니다. 계좌로도 됩니다. 포인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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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다, 어디서든 다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페이. Lost a bet. Okay, George. This one's for the prize. Intenso. No, cool. Definitely iced. 프리드라이프 업계 최초 선수급 2조 원 달성 당연한 결과다. 프리드는 늘 고객 앞으로 나아가 먼저 준비하고 일했으니까 그렇게 앞서간다. 1위답게 고객과 함께 프리드라이프. 비가 쏟아지거나 폭염으로 덥거나 여름 날씨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 이렇게 더위와 습기로 몸이 지칠 때 몸에 보양식 한번 선사해 주는 거 어떤가요? 아이 좋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곧 초복도 다가오니까 몸 건강을 위한 보양식 너무 좋죠. 네, 제주에서는 여름에 이거 한 말은 꼭 먹어야 할 정도로 몸에 좋고 맛도 좋아서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생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뭘까요? 잘 들어보지는 못했던 생선 이름인데 네. 이 지게 제주에서는 아주 잘 잡히는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자리 뜨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셔야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여름과 함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바쁜 그 물질만큼이나 분주해지는 마음. 자리 한 마름 먹어야 여름을 난다는 말처럼 오래도록 제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온 자리.
그 끈끈하고 뜨거운 만남, 제주의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자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 폭우로 배가 들어옵니다. 오, 상자에 든 건 자리군요. 오매불망 폭우에서 자리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묵직한 상자가 무거울 법도 한데 귀한 손님이라 반갑기만 하네요. 곳곳에서 나지만 유독 보목자리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첨자리니까 부드럽고 뼈가 부드럽고 다른 데 자리보다는 맛 좋답니다. 초여름이면 이 작은 보목호구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리가 들어오는 이른 아침부터 작은 파시가 형성되죠. 밀고 끌며 사람들이 포구를 잡는데요. 바로 요 녀석 때문이죠. 아, 완전 붉은 건 없구나. 얼마 큰? 12,000원이야. 12,000원 이걸로 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이렇게 다 나눠 먹으려고. 이 여기가 저 축기섬이라고 거기 자리가 맛이 있어요. 가시가 부드럽고. 이거 먹으면 소화제예요, 소화제. 이렇게 인기다 보니 자리철이면 동네 아낙들도 자리 손질해 주느라 일손이 바빠집니다. 거시기, 비늘만 거시기 뜨거운 거 아니에요? 예, 비늘만 거시기. 이렇게 사면 우리가 손질해서 손질값 따로 받고. 손님이 구입한 뒤 맡기면 숙련된 솜씨가 발휘되죠. 우선 지느러미와 너무 강한 뼈는 잘라주고요. 비늘도 순삭 가져가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손질해줍니다. 아니 많으면 많이 벌고 건강하면은 못 벌 때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럼 어떻게 보면 자리차... 많이 벌어야 1단계. 여자 1단. 건강하면 한 3, 4만원 벌 때도 있고 5, 6만원 벌 때도 있고. 이런 거는 팔면은 본전이 되고 나머지 잔잔한 자리는 알다리는 이제 건전이 안 돼요. 그러면 저타로 가려 소금 해서 저스로 하는 사람네 주면 2,0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하는 거라 돈이 안 돼. 그래서 나 혼자 연구해가지고 사도 마트에 똑 영 놓으면은 동그란지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잘 사가 그게. 그게 그래서 처음에 다듬는 걸 시작한 거야 내가. 서귀포 바닥에서. 큰 건 구워서 먹고 중간 크기는 회로. 작은 건 졸여서 먹기도 하니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말끔하게 손질한 자리는 물에 깨끗이 헹궈주는데요. 뭐 이대로 바로 밥상 위로 직진이죠. 어제 저희가 많이 궁금해요. 어? 웬 젊은 다이버들이 찾아왔네요. 사러 온 걸까요? 저 맞은편에서 봤는데 이제 어머니들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길래 궁금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사막을 안 왔어. 저 차도 있고 뭐니까 교통이 편리하니까 다 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 옛날에는 등으로 자리 삽서 하고 댕기고 등집 보고. 옛날 여름이면 마을마다 자리 삽서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물이나 낚시로 갓 건져 올린 자리를 들고 마을마다 자리 장수가 돌아다니던 시절이죠. 서귀포 시장에도 가고 어디 예방도 놈의 동네도 가서 팔고. 그때는 말로 했죠. 한 말, 두 말. 저 가면 군테나로 하나라. 그 저가면 그걸 시장에 거리에 앉아서 팔아줘. 사거리에 앉아 골목길에 앉으면 거기도 장사 우리 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앉으면 경비가 와서 다 올리면 이 골목 저 골목 도망갔다가 저쪽으로 피해버리면 또 나와 그냥 또 오면 또 경비 다 올리면 또 나 발로 팍 차버리면 자리가 못다 도망가고. 예전엔 참 흔하고 흔했던 자리. 하지만 어찌된 탓인지 이젠 수확량이 많지 않습니다. 배가 기울 만큼 넘치게 잡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죠. 부천에서 하는데 여기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자주 사다 먹어요.
아니 차라리 물회. 제주도는 물회가 최고지죠. 최고. 물회가 최고. 취향은 확고해도 먹는 법은 여러 가지죠. 붉은 소금을 뿌려 구워내면 기름이 자글자글 올라오는 자리구이. 뼈째 썰어서 그대로 먹는 강회. 여러 채소와 함께 된장을 풀어먹는 자리물회는 진짜 시원하죠. 이 한 그릇이면 여름 더위도 끄떡없습니다. 자, 물회 나왔고요. 저희들이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자 여름철 보양식이죠. 관광객들도 별미로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좀 된장이 좀 된장 맛이 좀 많이 나고. 예. 회도. 네, 회도 뭔가 안 먹어본 신선한 맛. 고소하고 싱싱하고 맛 좋습니다. 감칠맛이 돌고 입안에서 그 고소한 향이 굉장히 오래 가요. 예, 좀, 예. 제주 여름 바다의 진게 귀한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여름을 책임져준 고마운 자리.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리 하영 먹읍서에. 와. 아, 자리돔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주도에서 많이 잡힌다는데 뭐 물회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네. 회로도 먹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여름 건강식으로 자리하고 있었네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 팟이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인데요. 저 제주도의 팟이 오늘 처음 봤는데 뭔가 되게 재밌는데요. 자리 하영 먹음서에. 이게 그 제주도에서 자리가 많으니까 어서 가서 먹어라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네. 아, 저도 한번 꼭 맛보고 싶네요.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광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광주 광산구에서 명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딜까요? 이 명품이라고 하면 명품 가방 아니면 럭셔리 액세서리 뭘까요? 네, 도대체 어떤 명품 여행을 떠났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송정역에서 5분만 걸으면 이런 동화마을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와, 광주 송정역 정말 가까이에 꼬부랑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니, 굉장히 아기자기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온도심이면서 노년층들이 많이 사세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웃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조성해 놓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오. 아이들이 놀러 오면서 마을에 생기가 생겼습니다. 알록달록한 작품들을 보고 있으니 야,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수준 있어요. 예, 아니, 대단한 작가님들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네. 작가 구성은 3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전공별 그리고 성별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작품 수로 말해서 한 50여 점 정도 우와. 생각하시죠. 발길 닿는 곳마다 이야기가 가득. 평범했던 마을에 예술이 더해지면서 주민들도 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 이 꼬부랑 마을은 벤치부터가 남다릅니다. 근데 진짜 원래 쓰레기가 수북했던 곳인데 이런 멋진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가 싹 다 사라졌대요. 우와! 해버그 포토존에선 사진을 찍어주는 게 예의죠. 배경이 좋으니 막 찍어도 인생샷. 어때요? 저 잘 나왔나요? 벽화마을을 구경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송산근린공원. 오! 아니, 여러분, 광주에 섬이 있대요, 글쎄. 아니, 광주 왜 바다도 없는데 어떻게 섬이 있는 거야? 진짜 섬 맞아? 가짜 아니야? 제가 확인해봐야겠어요. 황룡강 물살로 옮겨진 흙이 오랜 시간 쌓여 이렇게 커다란 섬을 만들었는데요. 광주에서 섬을 만나니까 완전 딴 세상에 온 기분이더라고요.
와, 그늘이 좋은 곳입니다. 아니, 먼저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방산구의 생태 문화 예술 탐방은 삼십리길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통산 근린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황령 친수공원을 거쳐서 장로숲지까지 이어지는 그런 명품 삼십리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명품 삼십리길. 야, 그러면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계절마다 바뀌는 뭐 벚꽃, 유채꽃, 수국, 뭐 계절별 벚꽃들이 다양하고 또 무럭새를 비롯한 자연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진짜 신터 역할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성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나 조성이 된 거예요? 2026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는 꽃길 조성과 숲길 조성 등을 마쳤고 또 이번 주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 연결이라든지 그런 걸을 수 있는 데크길 같은 걸 또 추가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요즘 자연에서 쉬엄쉬엄 시간 보내는 분 많으시잖아요. 걸음마다 광산을 누리는 삼십리길. 계절을 만나며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이 되겠죠?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명품 삼십리길 안에 있으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야,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이 명품 삼십리길의 피크닉 정말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아, 피크닉 이만큼 즐겼으면 다 즐긴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멋진 광산구의 다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광산구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요? 네, 광산구에서 이제 위생적으로 이제 덜어먹기 이제 수저 관리가 잘된 식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정되고 난 뒤에 이제 광산구에서도 지원 물품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먼저 만나볼까요? 저희 가게 스테이크 소스는 이제 살짝 이제 매콤해서 스테이크 덮밥 드실 때 조금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화끈한 불맛에 신선한 재료. 이건 뭐 안 먹어봐도 맛집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광산 안심식당. 아, 우선 뭐 위생과 청결만큼은 믿고 먹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맛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근데 이 덮밥 좀 봐봐. 와, 안심식당이라 그런가? 뭐 이렇게 수북히 쌓아 올리셨대? 제대로 덮으셨네 아주. 야, 스시살 크게 한 덩이 착 올라가 이 덮밥 어떻게 내 입으로 들어와? 어? 그 아삭아삭 씹히는 또 이 야채들의 향연이 식감도 살려주고 맛도 좋고 고기의 부드러움에 와 진짜 맛있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 섞어. 연어덮밥은 신선함이 생명이라 한정 판매를 하는데요. 위생은 기본, 맛과 정성을 더한 진정한 맛집이랍니다. 야, 어쩜 이렇게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맛있는 거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제대로 덮었다. 좋은 걸로 덮었다. 안심할 만하다. 반짝이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푸른 자연이 반기는 힐링 1번지 광주 광산구로 지금 떠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야, 광주에서 떠난 명품 여행은 자연이 명품이었군요. 그러니까요. 이 황룡강과 장녹습지의 생태 문화 탐방이 우리에게 주는 명품 선물이었습니다. 네,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송정 꼬부랑 동화마을도 참 재밌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생기가 돌고 자연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복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복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